선수가 뽑은 피지컬 갑 여자 스타 3위는 리사님입니다. 허리가 진짜 예쁘시다. 다리도 그렇고.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비주얼 구멍이 한 명도 없는 꽃다발 그룹 블랙핑. 모든 멤버들을 제치고 트레이너들이 입을 모아 피지컬 최강자로 뽑았다는 리사님. 조망만한 얼굴에 길쭉한 팔다리로 비율 봐. 별명마저 걸어다니는 바비인형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바비인형. 너무 인형. 바람인가? 사람 얼굴이 작으면 얼마나 작냐 싶었는데 들고 있는 휴대폰보다도 작은 얼굴이 보이시나요? 배진형 도전! 리사님이 들고 계신 게 태블릿 PC가 아니라 길이 약 16cm의 스마트폰이라는 게 실화인가요?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종족이 다른 것 같은 비율로 엘프족, 엘프족. 스타일리스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리사님. 얼마나 신나겠어요. 오늘. 머리 펴든지.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사님의 말에 따르면 비율이 너무 좋아 다른 멤버들에게 못 입혀본 옷은 전부 리사님 몫이었다고 하는데요. 대박이다. 다른 분들 비율도 좋은데 그러니까. 리사님이 워낙. 리사님 비율만 믿고 너무 막 입힌 거 아닌가 싶지만 아무리 난해한 의상을 입혀도 잘 소화하시나 보다. 찰떡같이 소화해냈다는 리사님 클래스. 어때요? 이런 리사님의 몸매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패러디 열풍을 만들어낼 정도라고 합니다. 리사님의 늘씬한 각선미가 와. 해외 유명 인사나 캐릭터의 상반신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저희 현대 유행인사 유행으로 퍼진 것인데요. 저거는 안 붙는 사입니다. 깜짝이야. 미국의 유명 싱어송라이터 돌리 파튼마저 자신의 사진에 리사님의 다리 캡처를 올리고는 우리 못하네. 대단하시다. 무려 1만 건이 넘는 리트윗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이를 알게 된 리사님마저 부모님에게 내 다리 엄청 유명해졌어 라며 자랑했을 정도라니. 저는 다리 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귀하다. 명품 다리 보신 인정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몸매라니 비결이 궁금한데요. 리사님은 비율은 물론 몸매마저도 타고난 모태 마름이라는 사실. 모태 마름 제일 부럽네. 되게 얇으신 것 같아.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건데 어떡해. 평소 감자탕, 닭볶음탕 등 짠 음식을 좋아하는데도 말도 안 돼. 살이 안 찌는 체질 탓에 블랙핑크 다른 멤버들이 리사님에 맞춰 다이어트를 해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상한테 얼마 정도? 저는 너무 배고파서. 리사님은 모태 마름이지만 솔로 데뷔를 앞두고 틈틈이 복싱으로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는데요. 복싱 특집이네. 네. 다 복싱. 복싱 얘기가 한 10번 나온 것 같아. 관장님 모셨어야 됐었네. 그러니까. 네. 솔로로 돌아올 리사님이 무대에서 또 어떤 퍼포먼스와 기록지를 뽐낼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트레이너가 뽑은 피지컬 갑 여자 스타 3위는 리사님이었습니다.